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6단원 3차시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2쪽 113쪽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볼까요? 중기는 직사각형 모양의 알림판과 학급 시간표 둘레를 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당연히 여기 제곱, 세로 이쪽 제곱, 그 다음 이쪽 제곱, 이쪽 제곱, 이쪽 제곱 총 4번 재가지고 그걸 몽땅 다 더하면 되겠죠? 단순한 방법이겠습니다. 가장. 자,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3cm고 여기가 5cm예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안 가르쳐줬네요. 안 가르쳐줬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가 몇이에요? 3이라는 것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cm. 왜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길이가. 자, 그러면은 3 더하기 5 더하기 5, 3 2개, 5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에다가 1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4m, 6m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몇인가요? 여기는 4m이고 자, 이쪽 아래쪽에는 6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6 하면 되겠죠? 4, 6 더하면은 10이니까는 20m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가로와 세로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어디 보겠습니다. 자, 여기 3이 2개, 가로 세로, 여기는 세로죠. 자, 세로 곱하기 2가 되죠. 자, 세로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 5 곱하기 5가 2개니까는 가로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예, 2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번에는 여기 보면은 4, 6이죠. 4하고 6을 한꺼번에 더한 것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는 세로, 6은 가로죠. 그러니까는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4, 6처럼 가로 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편할까요? 당연히 밑에 방법이 더 편하겠죠. 가로와 세로를 합쳐서 곱하는 방법이 더 좋다. 자,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 알아봅시다 했습니다. 평행사변형, 자, 여기가 몇일까요? 이쪽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평행사변형에서도. 그러니까 여기도 3, 여기도 4가 됩니다. 그래서 3,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4가 되네요. 14 모두 다니까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5가 되고 여기는 2가 되죠. 여기는 5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2 하게 되면은 7이 14가 되네요. 여기도 14네. 여기 둘 다 14네요. 자, 그러면은 113쪽 넘어가세요. 사각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사용하여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두 개 있죠. 자, 한 변의 길이가 두 개니까는 곱하기 2를 하고 다른 한 변의 길이도 두 개 있죠.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합쳐서 더하는 방법, 아까 직사각형처럼 한꺼번에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직사각형과 다른 부분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이름만 달라진 거죠. 한 변의 길이가 여기는 가로였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세로였습니다. 그쵸? 가로와 세로로 표현하느냐, 한 변의 길이 다른 한 변의 길이로 표현하느냐, 이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죠. 길이가 같은 두 쌍의 변이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그다음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과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은 실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말만 다르다. 자,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일단 마름모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름모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나요? 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자,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부릅니다. 이 마름모라고 부르는데,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중에는 뭐 정사각형도 있고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정사각형도 마름모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3cm면은 다른 데도 여기도 3, 저기도 3, 또 저기도 3, 3, 3, 3이 되고, 여기 5는 5, 5, 5, 이렇게 됩니다. 자, 3, 3, 3, 3 더하니까는 3, 4, 12가 되고요. 여기는 5, 5, 5, 노래하는 것 같네요. 자, 더하니까 20이 되겠네요. 자,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라는 말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쓰라면 이거 갖다 쓰면 됩니다. 한 변의 길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이걸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쓰라고 하는 것은. 자, 마름모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가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줍니다. 자,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의 같은 점을 구해보세요라고 있어요. 정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식은 정사각형에서는 한 변의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로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구하는 식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였죠. 변의 수였는데 여기서 정사각형은 이 변의 수가 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가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이고 또 마름모의 둘레를 구하는 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주변에서 사각형 모양의 물건을 찾아 둘레를 구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책상. 자, 책상의 길이를 재보았더니, 책상. 자,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책상이에요. 모양은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그 둘레를 재보니까는 책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로가 길고 세로가 더 좁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재보니까는 60cm였고요. 세로는 4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로와 세로를 더하면 60 더하기 40은 100이 되죠. 100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200이 됩니다. 200cm인데 그건 미터로 고치게 되면은 2m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난간. 계단 난간에 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쭉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을 보면은 평행사변형이죠. 자, 평행사변형이다. 자,
가로를 쟀더니 20cm고요. 여기가 20cm고 여기를 쟀더니 50cm였습니다. 50이 아니라 60cm였습니다. 60. 자, 그러면은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죠. 자, 한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합치면은 60 더하기 20이 되죠. 그럼 80이 되고 거기다 2를 곱하니까는 160이 되겠죠. 160cm. 아이고, m도 잘못 쓰네요. 자, 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오늘 사각형의 둘레 구하기 해봤는데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자, 너무 쉽습니다. 이번 달은 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진짜 너무 손쉽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수학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학 익힘 할 텐데 72쪽, 73쪽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